자, 오늘의 세 번째 이슈 공개합니다. 욕하며 닮아가는 공약, 애증의 관계. 욕하며 닮아가는 게 제일 무서운 관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연일 닮음꼴 공약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뚜렷한 대안 없이 선심어린, 이 선심성 포퓰리즘 공약이란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서로를 비판하면서도 대선 후보로서의 자질 중 제일 중요한 이 공약 부분에서는 정작 닮아가는 아이러니라니. 먼저 이재명 후보의 어제 행보부터 보시죠.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충분한 노동권 보장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저는 결국 롤링스톤스가 38선으로 와서 공연을 하게 하고 블랙핑크가 오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빅파티를 하고 38선을 열 수 있을 것입니다. 한반도에 대대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저 놀랐습니다. 뒷모습만 봤을 때는 초록색 비닐을 쓴 저분은 누구실까 했는데 가볍게 춤까지 추고요. 또 춤도 곧잘 추시는 것 같아요. 이 눈길을 끌었는데 아마 이재명 후보가 2030 유권자들에게 더 다가가려는 이런 시도가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김용주 네. 특보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또 짐 로저스와도 이렇게 화상으로 네. 얘기를 하면서 또 투자, 한반도 투자에 대한 이런 경제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이 정부에서 많이 이제 논의는 됐습니다만 과시화되지 못했던 문화예술계에 대한 또 혹은 이번 대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2030 세대의 맞춤형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짐 로저스는 실제로 이제 북한에도 투자를 하고 또 가상자산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는 그런 어떤 세계적인 투자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 젊은이들 그리고 또 남북 관계에서도 저런 방식으로의 투자를 이끌어서 평화로 나아가겠다는 의지가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기본소득이 나오니까 또 기본소득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생각은 사실은 4차 산업과 연관되어 있어요. 기본소득의 개념.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일자리가 없어지고 디지털세가 만들어졌을 때 문화예술계가 꾸준히 문화예술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이 장착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래서 뭐 그것을 그 말하자면 공약을 넣었다 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실제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시장의 여러 가지 생산을 많이 정복하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4차 산업을 위해서 저런 기본소득은 맞춤형으로는 필요하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체를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기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보면 기본소득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 상황에서 부분적 기본소득으로 사실상 기본소득 정책을 유지해가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후보가 처음에 얘기했던 기본소득의 공약 내용은 이거였습니다. 내년부터 연간 25만 원 시작으로 임기 말, 그러니까 4년 뒤에는 연간 100만 원을 주겠다. 따라서 25만 원 시작해서 그 다음에 맞아 100만 원을 줄 때는 분기별 25만 원씩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100만 원을 주겠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한테 200만 원을 주겠다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기본소득의 구상은 그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이제 문화예술을 만나서는 연간 100만 원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주느냐라고 했더니 또 이제 당장 정해진 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지만 그러면 문화예술인 청년은 3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100만 원을 주는 겁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기본소득 공약이 남발되는 듯한 느낌이 분명히 있는 거죠. 물론 이제 김영주 전 의원 말씀하신 것처럼 이 기본소득이 처음에 보수진에서 먼저 나왔습니다. 그 이유 자체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나면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든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기본소득 같은 것을 통해서 계속 이제 수요를 만들어내는다. 뭐 이런 이제 구상이 시작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지금 복지 정책이 굉장히 복잡하고 남발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복지 정책을 구조조정하지 않고 기본소득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네. 지금 이재명 후보는 이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일단은 연간 100만 원, 청년은 200만 원, 문화예술은 100만 원 이런 식으로 공약을 얘기를 하면 결국은 오히려 기본소득에 대한 신뢰만 더 떨어지는 거죠. 전 그런 점에서 뭔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이재명 후보 진영도 발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